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셋째 주 T10 시작합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께 피아 소식을 전해드릴 이동선 김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PC 콘텐츠 첫 시작을 알리고 나서 사실 조금은 부담이 됐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PC 콘텐츠를 계속 잘 이어나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럼 곡 소개하기 전에 지난 피식 영상 댓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좋아요. 과연 격한 반응으로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디 찬이리 님께서 피식 네이밍이 귀여워요. 뉴 콘텐츠 기대할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주 저처럼 귀여운 피식 네이밍이죠? 피식! 네, 감사합니다. 이런 캐릭터입니다. 클라우디아 원님께서 다들 귀한 달란트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 들으며 매일 은혜 받아요. 다들 직업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직업이 뭘까요? 저는 피아 워십 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간사님이시죠? 또 없나요? 피식! 피아에는 지금 21명의 팀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피아워십의 전임 사역자로 섬기고 있고요. 다른 팀원들 중에는 직장 생활하시는 분도 계시고 각자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사역자분들, 전사님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피아에는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팀원 21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댓글을 또 보면요. 그 신청호의 예배 연습실님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마커스 워십의 신종호 간사님께서 피아 워십 화이팅이라고 응원의 말씀 해주셨네요. 간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피식. 계속해서 우리 지은한님께서 아이들과 잠들기 전 유튜브로 피아 워십 찬양곡 틀어두고 부르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아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와, 사실 저희 아이들도 피아 워십 찬양 많이 듣는데 이렇게 또 댓글로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피식. 사실은 여기서 갑자기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저희 둘이 커플로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는 남남입니다. 네, 보셨죠? 피식! 자, 계속해서 네, 읽어주세요. 다음 댓글 양홍국님께서 잘은 모르지만 피아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은 너무 길지만 우리 전도사님이 짧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No. 너무 길지만 짧게 노력해보겠습니다. 2019년 2월 10일, 벌써부터 길 것 같죠? 그때 주일 예배 가운데 제가 설교를 듣고 피아를 시작해야겠다, 응답을 받고 또 확신을 가지고 피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5명이서 시작을 했는데 곧 있으면 2년이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2년 가운데에 수많은 일들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싶지만 피싱 영상에서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많은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피식! 지난 피싱 영상에 많은 관심과 댓글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피싱 영상에도 댓글 많이 달아주실 거죠? 그리고 조금 더 기발하고 재미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또 다음 피싱 영상에서 많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식! 자, 그러면 이번 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피아 채널에서 공개되는 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9일 화요일에는 피아 채널에서 조회수가 두 번째로 높은 행복이라는 곡인데요. 행복이라는 곡을 한국어가 있지만 우리가 왜 또 하냐? 무슨 버전이죠? 영어 버전이죠. 네. 많은 분들이 피아 채널에서 좋아하시는 곡들 중에 하나가 기존에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한국 곡을 영어로 저희가 번역해서 부르는 영어 버전의 곡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예인이와 제이콥스가 이 곡을 함께 만들어 봤는데요. 예인이와 제이콥스를 지금 현재 좀 찾으시는 분들이 조금은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쉽게도 제이콥스는 개인 사정으로 또 예인이는 학업차 미국으로 갔는데요. 나중에 피아 영상으로 다시 만나는 날까지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쉽고 슬프시겠지만 저희도 슬픕니다. 그쵸? 피식! 계속해서 금요일 곡은 보영 간사님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너는 교회가 되어라 라는 곡입니다. 3일 POP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 이찬미님께서 부르시고 전영훈님께서 작곡하신 곡이에요. 피아 팀원들 중에서는 기리, 예나, 주영, 나경, 은진 자매들이 불렀고요. 또 신영 형제가 반주로 함께했습니다. 피아 시스터시네요. 예예예. 신영 형제는 남잔데 그날만은 네.
피식. 네, 이 두 곡은 우리 피아 스튜디오가 이전하기 전인 작년에 촬영했던 곡인데요. 이번 한 주도 저희 피아 찬양으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월 셋째 주 피아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여러분 모두 피아팀!